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. 자, 오늘은 댓글로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모드 준비했거든요. 스카이 모드. 일단 바로 출발해 봅시다. 자, 저 캐릭터 이름이 스카이인데 어떤 캐릭터일까요? 오? 생긴 거는 약간 남친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? 오! 작동했다! 이동이 성공했어!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! 남친아! 넌 뭔 소리 하는 거야? 뽀삐! 오? 오케이! 와이프 포레버? 저 스카이라는 캐릭터가 가운데 무슨 나이키 모양 그려져 있고 거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생팬인 것 같거든요? 일단 뭐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판정도 좋은 것 같고요. 왜 이렇게 이거 근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냐 게임? 아 이제 며칠 만에 하는 게 맞긴 하네요. 감각이 안 돌아온다 이거. 어우 이거 좀 화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 아주 기분 나쁘네요 뭔가. 그 판정이 너무 후한데 이거는? 틀려도 이거 어림없는 소리. 틀리면 또 안 되는구나. 아예 틀리면 또 안 돼요. 난이도 자체는 하드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한 노말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. 이건 뭐 제가 알아보니까 저 캐릭터가 사실은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. 실존 인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틱톡에 실제 있는 그 계정에 있는 캐릭터를 갖고 만든 캐릭터라고 했는데 그 실제 계정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. 어림없는 소리 안돼. 에? 뭐야호. 잠깐만 너 나랑 데이트하기 싫다는 뜻이야? 고렴고렴. 너 잠깐만. 3, 2, 1, 고. 야 이 스카이 사생팬 약간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? 여친이 그냥 떡하니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이 스카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? 이 오 어머 이제 슬슬 자기랑 대화 잘 안 해주고 데이트 안 해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나봐요. 뭔가 아니, 스카이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앵앵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. 이거는 근데 웬만하신 분들 그냥 다 순식간에 깨지는데요? 판정이 너무 회해가지고 저 지금 많이 틀리는데도 게이지가 안 까입니다. 어? 이제 진짜 화났다. 왜? 나를 멀리하겠다는 뜻이야? 그래 근데 애초에 난 너랑 사귄 적이 없어.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. 진짜 그 사생팬 스토커 느낌. 오 좀 무섭다. 실제로 얘는 망상 속에서 남친이 진짜 자기랑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자기의 공간으로 딱 소환한 다음에 우리 영원히 함께야 이러는 거지. 개무서워. 우리 영원히 함께야. 아
그니까 너의 작고 아주 소중한 여자친구를 보내버리겠다 이거야. 아주 좋은 곳으로 말이야. 어머? 오! 사생팬 각성 슈퍼 소퍼 모드. 어? 헐. 뭐야 무서워 얘 진짜. No. 내가 뭐? 너가 내 남자친구를 뺏어갔어. 뭔 소리야? 애초에 너랑 사귄 적이 없는데 이 스토커야. 그리고 넌 지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. 아 뻔하네. 마지막 이야기에서 변신 하고 말이야. 입 다물아! 화가 잔뜩 났는데요? 십차가 아니 지금 못에 박혀있는데도 저 평온한 표정 보세요. 솔직히 여자친구도 조금 무서울 지경이긴 해. 네가 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 어떤 남자도 너한테 관심 1도 없을걸? 죽인다. 없애버릴 거야. 와. 제가 봤을 때 이 세계관 체감자는 사실 뭐야 난이도 왜 이래 갑자기? 노래가 약간 우와! 센트 느낌 살짝 나는 거 그다나? 스카이가 완전히 이제 미쳐가지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관 최강자는 사실상 저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냥 웃고 있는 모습에 여자친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좀 무서울 지경이긴 해요 이제. 이제 약간 저 스카이가 바이러스 형태로 변한 것 같긴 하거든요. 뒤에 저 코드들 봐요. 의문을 알 수 없는 코드들 겁나 무서워. 안돼, 내가 여친 없애버리고 내 남친과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. 어우, 난 싫어.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? 뭐 대충 누르는 것 같은데도 얼추 다 깨지네요. 오케이, 갑니다잉. 이 정신 나간 스토커 여자애. 그냥 순식간에 보내버리고 다시 평온한 랩 배틀. 아 근데 이제 사생팬 스토커와의 또 랩 배틀이라니 이거. 순간 제가 저거 누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그래야 뭐야? 배드 엔딩이요? 왜 배드 엔딩이야? 헐. 안돼. 제대로 안 했더니 배드 엔딩 떠버렸어요 이거. 아 이거 일정 구간 넘어야 되나 보네. 자 요게 그 틱톡에 실제 스카이 캐릭터 계정 주인분인데 리얼이야. 이분 캐릭터 스토리 같고 더 퍼스트 BF 팬걸 남친의 첫 번째 여자 팬입니다. 그리고 닉네임도 남친의 와이프 포에버. 와 여기 있네 여친이. 매달아 놓는 거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약간 과몰입 시기한 그런 느낌이에요. 예.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남친 스토커 스카이 모드 한번 더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다음 또 꿀잼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휴바.